이런 한미 라이프 에피소드에는 미시간 호수로 갑니다. 한미 라이프 왔어? 아, 그랜헤븐 마을에 왔지. 그랜헤븐이 저기 미시간 호수 바로 옆이잖아, 그치? 그렇지. 그랜헤븐 지역으로 엄청 많이 왔는데 겨울이 처음이잖아. 이게 너무 이뻐. 엘래스카 온 기분. 그러게. 오대호를 쉽게 배울 수 있게 집들이라는 단어를 배웁니다. H는요, 휴란 호수고 O는 안테리어 호수고 M은 우리가 지금 바로 왔던 미시간 호수인데 E는 Erie 호수고 S는 Superior 호수입니다. 네,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Homes라는 단어를 배웁니다. 우리야 똑똑하네. 이렇게 아니 요 거기 더 안전하나? 오케이 올라가. 다행이다. 그러니까. 있었다면 훨씬 더 힘들었을 거야. 힘들었겠지. 근데 여름 때 오시면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여기 막 바글바글 하잖아. 그치? 수영도 하고 스키잉도 하고 한미 라이프 조심하세요. 너무 이쁘지 않으세요? 너무 이쁘잖아요. Be careful out there. 왜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조심해서 와. 나는 이렇게 해도 좋겠네. 여기 바로 밑에 이게 다 호수예요. 다 얼었어요, 지금. 그쪽도 여러분 앞에 그것도 그쪽도 호수예요. 거기도 다 얼었어요. 오른손 주시라고. 오케이. 올라가. 올라. 아예 됐어요. 아 오케이 그래 그래. 와 그냥. 잘했어요. 우리가 찍었어야지. 아? 이런 걸 네가 찍었어야지. 찍고 있잖아. 오케이 저도 안전하게 내렸어요. 한미 라이프. 아, 우리 한미 라이프를 위해서 엄청 열심히 찍고 있어요. Yeah. 여러분 재밌게 봐주세요. 이런 이쁜 이거 보세요. 얼음이. 이게 이쁘지 않아요? 이게 다 잠겼어요. 사람들이 못 들어가고.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건물이 있어요. Hi, folks. Hi. How are you? Good. 딱 이제 나오잖아. 여기 이게 이제 보여요. 파도가 여기로 와가지고 이렇게 어려웠어요. 얼어버렸어요. 파도가 이렇게 보이시죠? 와. 그냥 앉아 내려갔어. There's a step right here. I think here. Yeah. This is where you can slide. You can slide or you can yeah. There we go. Now I get it.
그리고 오케이 자 소감 좀 나눠 I made it. 나왔지. 여기 좀 어때 엄마? 너무 아름다워요. 아 그렇지 아름답지. 어 저기 오리 봐. 어? 기러기. 기러기 있어? 응. 그러게. 와, 수많은 마리가 있다. 완전 대박이죠. 오케이. 여기 호수가 얼마나 미시건 호수가 큰지. 끝이 보이지도 않고 시카고까지 큰 애기 된다고. 그러니까 맞아 맞아. 이쪽으로 여기 쭉 가시면 이게 서쪽이에요. 서쪽. 서쪽인데 끝이 안 보이네요. 네? 가시면 일리노이주하고 위스콘신주가 나옵니다. 한미 라이프. 엄마 바로 뒤에 그 건물이 뭐야? 등대. 등대야? 응. Uh-huh. 근데 그 흰색 게 흰색 이게 다 흰색으로 되어 있어. 이게 뭐야? 파도가 얼음이 돼서. 아, 그렇지. 그렇지. 여기 미시건 호수에 파도가 엄청 크잖아. 그렇지? 완전 대박. 오, 이쁘지? 아, 액션. 아우, 저기 집 봐. 별장들. 자. And action. 눈을 뭉칠래도 이게 다 얼어갖고 아, 안 뭉쳐지잖아. 아 그러게. 그렇게 축되는 거야. 이제 엄마가 이런 한미 라이프 에피소드는 해봐. 오케이? 내가 마무리 할게. 오케이? 미시건 호수로 갑니다. 말이 되지? 오케이. 준비 시작. 이런 한미 라이프는 아니지. 액션. 이런 한미 에피소드는 오늘은 저희가 구아카몰레 여러분들 위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봉님 과크몰리가 완성됐습니다.